안녕하세요. 아코디언과 함께 아코디언 킴입니다. 이번 시간은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는 8분의 6박자 곡으로 8분의 6박자는 한마디에 8분음표가 6개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에 6박자를 연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교재를 함께 보실까요? 첫 번째 마디부터 다섯 번째 마디, 다섯 번째 박자까지가 이 곡의 전주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전주부터 천천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둘, 둘. 이어서 다섯 번째 마디, 여섯 번째 박자부터가 이 곡의 1절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절 부분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둘, 둘. 지금까지 전주와 1절 부분을 따로 구분지어 연습해봤습니다. 아코디언을 처음 연습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식으로 전주와 1절 부분을 따로 구분지어 부분 연습해보신다면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그럼 전주부터 1절 끝까지 연주해드리면서 이번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둘, 둘.